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.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. 아이고, 저 부모니가 엄청 굽었어.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시네. 소문으로 보니 18년 동안 나 병만 사로잡혔다는구먼. 교회는 참 곱고 건강하셨다던데. 여인이여, 이쪽으로 오세요. 예, 주님. 당신의 병은 이미 떨어졌습니다.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. 아이고 하느님, 감사합니다. 굽었던 허리를 펴주시고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. 아니 저 사람, 지금 우리 회당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오? 오늘이 안식일인데. 회당장님, 예수라는 분인데 아픈 사람들 잘 고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. 뭐요? 이봐요들, 일할 날이 일주일에 6일이나 있어. 엿새 동안에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지.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러는 거요? 당장 그만두시오. 위선자들이여, 당신들은 안식일이라서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? 소와 나귀는 당연히 물을 먹어야 살지 않소?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사람도 18의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소. 그런데 안식일이라 해서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오? 아니 그게 안식일이잖소. 안식일 그냥 다른 날 하시오. 다른 날. 아우 내 속이 다 시원하네. 아 회당장이라고 맨날 잘난 척 하더니만. 나만 부끄러워? 안식일에 아픈 사람 낳는 게 이상한 거야? 그러게 말야, 예수님 말씀대로 위선자들이네. 역시 예수님이야.